시간 봉헌으로 올려드릴 찬양은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는 찬양인데요. 세상에 아무도 반기지 않는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예수님이 직접 만나러 가시는 이야기를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네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네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네가 내게도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네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네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네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네가 내게 또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네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오지 않았던
아무도 찾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